자, 오늘 두 절을 마저 배워서 저기 뭐야 이제 이렇게 6절을 채워 놓으면은 어디 가서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네? 뭐 다 껴서 저기 뭐야 아주 특별한 아주 어려운 뭐 그냥 아주 막 무슨 뭐 대명창 선생님들이나 아니고서는 이 정도 여섯 절하면 다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절을 마저 배우겠어요. 에라 만소 시작. 에라 만소. 세 번째 박에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성주야 성주로구나. 그렇지요. 성주 근본이 어디면요? 성주 근본이 어디면요? 이번에도 세 번째 박에서 경상도 안동 땅은 경상도 안동 땅은 이제 합해서 제비원우 제비원우 솔씨바도 솔씨바도 제비원우 솔씨바도 제비원우 솔씨바도 던졌더니 만원 봉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그렇죠. 음이 묘하죠. 그 소리 점점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정복이 되었구나 황정복이 되었구나 이것도 세 번째 박에서 황정복이 되었구나 황정복이 되었구나 구나 우리 지동이 되었네 우리 지동이 되었네 우리 지동이 그렇죠 우리 지동이 되었네 우리 지동 되었네 떡장숭이 쩍 벌어졌구나 낙낙장숭이 쩍 벌어졌구나 얼레 이제 이쁜 소리 막 나오기 시작하네 낙낙장숭이 쩍 벌어졌구나 낙낙장숭이 쩍 벌어졌구나 대화할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솟으시다 설설이 날이 솟으 다시 쌤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한다 제가 그렇게 할 때는 그 첫 자에다가 3 이렇게 써놓으셔요 그러면 그게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박에다 하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갖고 안에다가 점을 하나를 찍어 놓으셔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 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글자가 예 그렇게 하면 노래말이 12박이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저기 막 12박이거든요. 8분의 12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느긋하게 가는 8분의 12박이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갑니다. 에라 만소 시작. 에라 만소 쭉 그냥 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면서 힘을 빼면 돼요. 그때 가서 수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약간 수 그렇죠. 우리 소리는 이렇게 둥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 끝에 가서 이렇게 약간 아무러지는 으 이게 아니고 수 수 이렇게 되잖아요. 해라 만소 해라 만소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박 성주가 성 그 성주가 세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금 보니 어디 맨요 이건 합에서 성주금 보니 어디 맨요 또 세 번째 박에서 경상도 안동 땅 경상도 경이 세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월 솔씨 받아 이건 합에서 제비월 솔씨 받아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그게 떠니에서 떠니 만원 그리고 봄동산에 던졌지다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소리 점점 이렇게 그 소리 점점 시작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이것도 세 번째 목에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우리 지동이 되었네 돌이 지동이 되었네 돌이 지동이 되었네 한 번 더 돌이 지동이 되었네 땅은 딱 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땅은 딱 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대화할 여건으로 어쩌요? 좋게 할만하신가? 네. 재미지지? 네. 이것이 가사가 재밌고 곡도 어려워 쉽지 않아 안동에 쉽지 않아. 가니까 진짜 제비원이라고 있대요 지역이 제비원 예. 예. 있대요 정말 참 멋들어진 옛날 집 있지라잉 네. 그놈을 갖다가 솔씨를 거다 딱 뿌렸더니만은
그놈이 얼마나 잘 자라서 황장목이 딱 되어가갖고 그놈으로 갔다가 상냥을 하고 뭐인 기둥 세우고 요래갖고 그 제비원을 지었잖아. 그 솔로다가 그 말 아니겠어요? 응. 이왕이면 소나무가 될 양이면 제비원에 그 황장목이 되어갖고 제비원의 기둥으로 쓰일 그런 조이 좋은 저기 뭐 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잠목 되어갖고 우리가 나중에 장승타령 배우지만은 장승타령 나중에 배우지만은 잠목 되어갖고 그 쓸쓸할데기 없어갖고 그냥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몸통을 잘라서 막 이래이래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그 장승으로 세워놔. 그게 장성으로 세우고 귀신 모양 요래하고 요래 해가지고 또 거기다 분칠하고 팔자에 없는 분칠하고 거기 서서 요렇게 바람 맞고 요러고 있다 이 말이여. 그래갖고 그거를 참 한탄하는 내용이 있다고. 장성타령에 그 적벽가에 나오는 장성타령인데 참 기가 막혀 내용이. 우리 배워야죠. 그 나중에 배워보십시다. 그. 아, 배울 게 너무 많다 선생님. 그지? 다 배울 거지 뭐 다 배울 거지. 다 배울 것이지. 언제 배울까잉? 다 배우지 뭐 언제 배워? 걱정이야. 걱정이 뭐요? 배울 것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쁜 일이요. 다시. 예. 에라만소 시작.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야 성주로구나 구나 구나 그죠?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근본이 어디 맨요 근본이 어디 맨요 근본이 어디 맨요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경상도 안동 경상도 안동 땅 그 세 번째 박 있잖아요. 경상도 안동 땅 경상도 안동 땅 안동 땅 안동 땅 제비원 솔씨 받아 제비원 솔씨 받아 한번 더 제비원 솔씨 받아 제비원 솔씨 받아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봄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여기도 세 번째 박에서 하시죠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도리지동이 되었네 도리지동이 되었네 낙덕장숭이 쩍 벌어졌구나 낙덕장숭이 쩍 벌어졌구나 대화
하늘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참말로 재미진 게 비어. 힘드네. 근데 쌤 좀 힘들죠? 이게 힘들어. 쉽진 않아. 왜냐면 이 곡이 제일 지금 성적 프로젝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반 회원님들이 느끼시는 거야. 아, 이것이 조금 다르구나, 이게. 막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묘한 또 그 저기 봐요, 음계가 나오잖아. 그런 거를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배워주고 몇 년 지나서 가서 배워주기도 해요, 이거를. 어려우니까 될 때 해야지. 그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빼놓고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절을 갖다 뒤에다가 놓았잖아, 그거를. 근데 우리 매를 빨리 맞네요. 그렇죠? 아니, 사절을 이미 배웠으니 그걸 완성을 해줘야 되겠어. 왜냐면 사절을 미리 배웠으니 이왕 어디 가서 성적불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안고를 쏙 빼놓고 그렇게 배워주면 하다 그 성적불이 다운 놈은 하나도 안 나오고 변죽만 뺑뺑 울려주네. 이렇게 되면 하다 그냥 저 모든 게 선생이 누구냐? 아니 그리고 또 모든 게 헛가살만 배워졌는 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고를 쏙 빼놨네. 요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되든 안 되든 요놈을 해갖고 주물주물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자꾸 해야 해요. 어려운 것일수록 미리 배워갖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자꾸 하면은 그놈이 주물주물하니 되거든요. 어렵다고 뒤로 빼놓으면 이제 영 이놈의 것은 우리가 접어들 못해. 그리고 이제 맨날 쉬운 것만 갖고 돌아. 주로 잔치에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잔치. 아, 원래 이거는 경사 때 부르는 거요. 그러니까 꼭 집들이뿐만 아니라 잔치. 안 그래요? 선생님 뭐, 그럼 이건 대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이고 대회용으로 적합하지 왜 안 적합해요? 적합하지 좋지. 왜냐면은 경사스러운 노래. 시간 하나씩 들어. 지금 리사는 선생님 뭘 보냐면 되게 어렵죠. 3번으로 응? 한대. 2번이 3번으로. 되게 어렵죠. 뭐 시간디? 2번 성주야 성주로구나 이거.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언니가 해야지. 내가 할게. 이것이 어렵고. 내가 열심히. 그다음에 낙양성. 낙양성. 김세련아 씨가 내내 불렀던 그 낙양성. 자 그것이 틀리거든. 그놈이 또 어려워. 그러니까 리사님은 3번 지금 찜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빨리 하나 찍어서 하나 찍어 놓으셔야지. 야또 연습은 하셔야 돼. 질기도 질고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못하는 사람이 이놈 낙양성을 딱 하면은 눈치를 막 해. 이렇게 눈치를 하면서 하지도 못하는 것이 진놈. 그게 가락이 길어. 말아 길어. 분량이 많아. 가사 부피가. 근게로 그래. 못하는 것이 질게 느리 빼고 앉았네. 그런 소리를 들어. 진짜. 그리고 눈치를 바가지로서 그래. 빨리 끝내지 않고서 짧게 하지 않고서 저렇게 진놈을 넣은 욕심사납게 이렇게 욕심사납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똑딱 먹어버려요. 야물지게 똑딱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낙양성을 하나 또 배워보라. 저기 어차피 이제 저기 하니까 이제 또 낙양성을 하나 또 배워보라. 자연님이 1번 해야 되겠다. 안 왔으니까. 하나 더 배워보라. 오늘 더 해버리면 아이고 너무 이제 그럼 울 텐데. 아니 다음 주에 한 번 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 번 더 형식적으로 훑으면 되거든. 그러면 요번 회원님들은 두 번 배우게 되고 저기 봐야 결석하신 회원님들은 한 번 배우는 꼴이 되지. 그리고 우리 미사님은 벌써 두 번 결석하겠다고 예약을 해놨잖니. 그죠? 네. 예, 그거 봐. 예, 중국 여행 가신다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많이 가고 있어. 예, 이놈 배워보라 그래도.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호예. 헤이 심리호예.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며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며 영웅호걸들이 몇몇이며 절대가 이니게
개느기냐 절대 가인이 개느기냐 우락 중본 비백년 우락 중본 비백년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한송정이 열하나 열둘 열박에서 시작돼요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이렇게 가니까 소리 그러면 정 이제 시작이네요. 한송정 솔 소리 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송정에서 한이 저기 열 박자 열 번째 박에서 시작하고 소를 베어 소리 합이에요. 첫 박 시작되는 거예요. 한송정 시작.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이제 합에서 나와줘야 돼. 어떻게 박이 꼬이든지 간에 한강에서 합이 나와주면 돼.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 시작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술렁수 배 띄워라 하는데 술렁수도 술이 저기 뭐야 그 술렁수 할 때 그 술이 열 번째 박이야 술렁수 배 띄워라 배가 합 저기 합이고이 첫 박이고 술렁수 배 띄워라 시작 술렁수 배 띄워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이 강이 다섯 박이에요 다섯 박 여섯 박이 시작되는 거 다섯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라 만수는 이제 또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대신이야 대활 여흘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저기 심리하에 각 두 박씩 심리허예 그러니까 심리허예 다 두 박씩 가는 거예요 심리허예 그러고는 애는 그냥 그 뒤까지 쭉 가는 거야 심리허예 시작 심리허예 이렇게 양성 심리허예 헤이 양성 심리허예 쌤 거기 심리허예는 두박 개념으로 이렇게 예, 치시면 돼 심리허예 거기서 전박을 다 치셔 그래야 그게 맞지 궁탁궁탁 오면은 두 박씩 가기 때문에 안 맞아 그러니까 심리허예 쓰고 시작 심리허예 뻔하잔 저거 무덤 먼 시작 뻔하잔 저거 무덤 저 무덤 먼 저 무덤
그렇죠. 영웅 처음부던 먼 시작 처음부던 먼 7에서 저무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가 처음부던 먼 시작 처음부던 먼 영웅 호걸들이 몇몇 진묘 합해서 영웅 호걸들이 몇몇 진묘 시작 영웅 호걸들이 몇몇 진묘 절대가이니 개누기냐 절대가이니 개누기냐 완전 잘하시네 그거예요 절대가이니 개누기냐 절대가이니 개누기냐 우락중불 미백년 우락중불 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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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행나기 편시춘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해서 조가 다섯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배를 모아 시작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시작 수리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띄어라 열 번째 박에서 시작 술렁수 배 띄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도 5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쩌 허실만들 허시지? 좀 어렵다고 자꾸 회피하면 못 배우고 맨날 쉬운 것만 하고 변종만 울리게 되니까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호예 헤이 심리호예 그렇죠 먼 높고 낮은 처음 우던 먼 다시다 처음 우던 먼 높고 낮은 처음 우던 먼 완전 좋아 그렇지 잘하셨어 아주 처음 우던 먼 영웅 호걸들이 몇몇 진묘 영웅 호걸들이 몇몇 진묘 절대 가이니 개누기냐 대가이니 개누기냐 우락중불 미백년 우락중불 미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더리 아니 놀고 무엇더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완전 잘하네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예라 한반수 시작 예라 한반수 예라 대신이야 대화